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까지 하나 타이 코치를 맡았던 강동욱 코치입니다. 예, 지금은 좀 편하게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치님. 아, 네. 왜냐면 이제 유니폼 입는 그 모습에 저희가 이제 익숙해져 있다가 이렇게 일반 사복을 입으시니까 너무 원래 잘생기셨지만 아이고, 엄청 아닙니다. 아유, 근사합니다. 가차 넘었습니다. 아, 네. 하여튼 팀을 나오시게 돼서 지금 좀 쉬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푹좀 쉬면서 네. 뭐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고 뭐 지인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가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뭐,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아, 네. 하는데, 보통 코치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거든요. 딴 이유는 아니고, 좀 네. 감독님하고도 좀 얘기를 하면서도 좀 고민을 좀 했죠. 근데 또 좋은 분 오신다 그래갖고, 네. 그래도 감독님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뭐, 솔직히 처음에는, 예, 수락을 했죠. 네네. 근데 선수 개개인만의 그런 그 장단점이 제가 좀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만 잘하면 내년에 네. 좋은 조금 시즌을 또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선수들한테 했는데 선수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수들이 반응이 왔었어요. 네네. 코치님 이런 운동을 좀 하고 싶다. 시즌 끝나면 그래 오케이 뭐 어떤 선수는 이렇고 또 어떤 선수는 이렇게 오케이 이제 했는데 내가 애들하고 약속을 했는 부분들이 조금 잘안될 수도 있는 어려워지겠다. 그런 게좀 있어서 좀 왜냐면 마음이 이제 아팠죠. 또 메인 타격 그렇죠. 코치시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하고 또 얘기를 잘 하면서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눈치도 좀볼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고민했었습니다. 좀 고민해서 마음도 굉장히 아팠고, 감독님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김경훈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그 김민재 이제 코치를 영입하면서 강동호 코치가 나가게 됐으니까 그림상 네. 내가 마치 그 뺏은 것 같은 느낌이 아마 갖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온 것도, 이거 좀 감독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치를 시작한 이래 지금 두산에서도 이승엽 감독이 들어오면서 네. 이제 나오시게 됐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뭐 누구 때문에 나온 건 아니겠지만 참이이 그런 관계들이 참 어렵나요? 글쎄요, 어떤가요? 저는 이승엽 감독이 온다고 해갖고, 저는 뭐, 구단에서 결정한 것 같아요. 구단에서 어느 조직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구단에서도 뭔가 조치를 다 취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때도 나올 때도 김태룡 단장님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뭐 나가면서 뭐 서운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뭐, 구단에서 다 결정난 거기 때문에. 대신 제가 나올 때는 잘 이승엽 감독을 잘 해주면은 좋은 훌륭한 감독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았어요. 제가 나오면서. 근데 사실 2013년대 은퇴하시고 2014년 그러니까 연락을 받아서 2015년부터 이제 두산에서 코치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정말 오래 하신 거죠. 송일수 감독님 때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송일수 감독님이 나가시고 김태현 감독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2군에 있었어요. 14년도에 2군 코치하다가 15년도에 김태현 감독님이 1군에서 1군 콜업 해갖고 일루 베이스 코치를 좀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서 김태현 감독님한테 좀 많이 배운 게 아직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또뭐 2군도 내려가 또 네, 또 이후에 2군 다시 내려갔다가 또또 올라오고 왔다가 또 보직이 또 바뀌면서 또 타격 또 코치로 보조를 하면서 또 거기서도 또 김태현 감독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죠. 그때는 코치로서 경험이 몇년안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김태형 감독이 그 두산과 이제 계약이 안 되면서 팀을 나가게 됐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도 좀 많이 고민이 되셨겠어요. 김태현 감독님 나갔을 때요. 저도 같이 나갔으니까. 아니, 그럴 때. 감독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죠. 그때 나갈 때. 야, 뭐, 쉬자. 쉬고, 뭐, 다음에 우리 또 뭐, 갈수 있으면 또 한번 만나서 한번 하자. 뭐, 그런 얘기를 나누셨는데, 감독님이 또 해설로 가시고. 저는 대구 TBC 방송국이라는 그렇죠.
그런 지역 방송의 라디오 해설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네. 해갖고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갔죠. 이승엽 감독과 중고등학교 1년 선후배 네, 사이예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야구계가 뭐 학연으로만 움직이는 건 전혀 아니지만 인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감독도 이승엽 감독 스타일이 또 있고 네. 본인이 감독이 됐을 때에는 또이 조직은 또 분명히 구상이 됐을 것이고 구단 쪽에도 뭔가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뭐 서운한 거 없다고 하면은 조금 근데 물론 팀을 뭐 나가게 되면 서운하죠. 예 조금 뭐 그런 건 있는데 네. 없다고 하면은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나와보니까 조금 서운한 거 있죠. 네. 그러나 뭐아 좋은 구단에서 그래도 우승 세번 하고 한국 시리즈 7번 정도 그렇죠. 연속으로 연속 올라갔다는 거는 올라가고. 이거 어디 가서 자랑도 할 수도 있고 김태형 감독님하고 같이 이렇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것 같았어요. 아, 네, 네. 거기서. 그러면 이제 해설하시다가 이제 다시 한화로 가셨는데, 그럼 김태형 감독이 롯데로 갈 때는 전혀 뭐가 아,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네. 그또 뭐가 있었냐면 네. 해설을 하고 있는데 네. 최원호 감독님이 전화가 왔어요. 조금 밑에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화에서도 참뭐 파란만장했는데, 감독이 계속 바뀌었죠. 네. 최원호 감독님도 또 시즌 중간에 결국은 팀을 떠나게 됐는데, 이럴 때 정말 코치들의 입장이 어떨까? 팀이 성적이 또 좋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길 텐데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아, 나 때문에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나 이런 것도 좀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코치들 마음이 저뿐만 아닐 겁니다. 다른 코치분들도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도 제가 본것 같았어요. 예, 저도 그때 최현우 감독님이 나가신다고 할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조금 마음이 좀안 좋았죠.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코치들이 좀 그랬을 겁니다. 채널 감독이 떠나기 전에 좀뭐 얘기를 나누었었나요? 그냥 최현우 감독님은 이 말씀 하셨어요. 나는 나가지만 이 팀에 있는 코치들이 조금 다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선택한 코치들이 정말 잘했다는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할수 있도록 코치분들이 내가 없어도 좀더 노력하고 구단을 선수들을 위해서 좀 팬들을 위해서 좀더 헌신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하시고 나가신 것 같았어요. 시즌 중에 감독이 교체되면 전에 그 가을 캠프부터 계속 해오던 것들이 어느 정도 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변하죠. 네. 왜냐하면 분명히 캠프 마무리 캠프 스프링 캠프까지 가서 그 선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선수한테 좋은 타격폼,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코치가 연구하고 또 영상을 보면서 또 고민도 하면서 이 선수한테 이런 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네, 욕심들이 있거든요. 저는 푸젓수는 야구를 선수들한테 너희들은 야구는 푸젓수는 야구를 배우는 곳. 1군은 야구를 하는 곳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구를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선수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힘들고. 네, 그래서 또 코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또 코칭을 할 때에는 좋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수는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죠. 이게 잘 매치가 잘안 되고 그 선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하면서 조금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좀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선수의 마음을 좀 열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가왔을 때에 어느 정도 그 좋은 옷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황영무 선수 인터뷰를 했을 때, 네. 이제 강동호 코치님한테 2군에 잠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시즌 개막하고 2군에 바로 또 내려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타격폼 수정이 결국은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을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2군 타격 코치님이 강동호 네네. 코치님이셨는데 강동호 코치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2군에 있는 동안 시합도 하고 시합 전에 연습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해서 이제 바뀐 게 지금 타격폼으로 그대로 가고 있고 이제 그 바꾼 게 어떻게 보면 올해 있어서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당시에 코치님이 봤을 때이 황영무 선수 타격폼과 왜 그렇게 타격폼을 좀 수정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친구는요, 처음에 그 친구가 입단을 해서 12월달하고 1월달에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궁금해요. 서산에서. 네. 네. 근데 그 친구를 처음에 이렇게 딱 봤는데,
자기가 생각한 그런 폼을 갖고 타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조금 반대로 좀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황영무 선수한테는. 그래서 황영무 선수한테 그냥 지나가면서 던지는 말로 그냥 너 다리를 조금 좀 바깥쪽으로 좀 들면은 좀 어떻겠냐. 레그킥 할 때 좀 바깥쪽을 좀 들면 어떻겠냐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 선수는 스프링 캠프로 가고 4월 달에 내려오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내려와서 또 이제 내가 말을 또 던졌죠. 기도하는 마음이었죠. 이런 폼을 좀 흉내를 내면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흉내를 내더라고요. 일단 제가 너무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제일 강했어가지고 그것도 운이 좋았죠. 제가 2군에서 게임할 때 바로 바꾼 날에 너무 좋았어가지고 결과가 제가 좀 처음 느껴보는 것들이 많았어요. 손맛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빡 떠지는 제가 야구하면서 처음 생각해봤던 그런 메커니즘이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렇게 왜 레그킥을 바깥쪽으로 전이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즘 타격을 하는 자세들이 보면은 이 레그킥을 할 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들어오면은 나갈 때도 좀 급하게 나가는 경향들이 많고 이것 때문에 히팅 포인트가 왔다 갔다 늦고 흔들리죠. 빠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 레그킥을 할 때 다리를 오픈해서 들게 되면은 테이크백 동작을 하면은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나 빠른 볼을 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레그킥을 들면서 바깥쪽을 들면서 손 동작이 테이크백 동작이 가줘야 돼요. 이게 안 가주면은 이 밖으로 드는 레그킥 황영무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타격 폼이 암만 해봐야 이게 좋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히팅 포인트에 힘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때 게임 도중인데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때 기도를 하고 있었죠. 안타 쳐라 안타 쳐라 하는데 안타가 나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제 온 거죠. 코치님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제 영상을 찍어서 다시 보여주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황영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이렇게 사연이 많은 선수잖아요. 네네네. 오랫동안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대학 그렇죠. 갔다가 군대 갔다 오고 정말 다른 선수보다 한 5년 늦게, 6년 늦게 프로에 입단을 하게 된 건데 그런 선수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타격폼 조정을 통해서 1군에서 그런 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 선수가 분명히 절실하다는 느낌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애정을 또 좀 주면은 또 그런 선수들이 또 잘 다가오니까 그런 데서 소통이 잘 되면서 그렇죠. 좋은 흐름과 좋은 방향으로 갔지 않았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거죠. 절실한 느낌이죠. 그래서 그 선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더 절실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조언을 했었죠.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안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정성을 들였는데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실패는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도 과정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한 시즌을 봤을 때는 안 좋으니까. 그런 사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확실한 주준들이 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선수가 게임에 나가서 못 치면은 또 다른 선수로 또 그 다음날 경기에 나갈 수도 있고 또 투수의 유행에 따라서 또 타자도 뭐 좌타자 우타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또 돼 있기 때문에 또 결과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마음 아프죠. 그러면은 집에 가서 영상 보고 또 생각하고 이랬을 때 내가 어떤 피드백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놓치는 좀 부분도 많아요. 제가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그럴 때는 제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좀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짧지 않은 지도자 생활 중에서 언제가 가장 정말 재밌게 막 신나게 팀 선수들과 함께 당연하게 뭐 우승을 했을 때가 기억이 제일 남겠죠. 네. 그거보다는 제가 하나 있을 때에 저기 푸처스 팀 있을 때. 오히려. 그 선수들이 좀 좋은 옷을 입힐 수 있을 때가 그러고 그 선수가 조금 좋게 받아들이고 얘기가 잘 됐을 때에 어느 정도 보람을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았어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건 어때요? 신인 선수들이 이제 들어올 때 프로에 온다는 건 잘한 선수들인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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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마추어 고교 야구 선수들이 프로 입단했을 때 딱 요즘에 어떤 좀 특징이 있다고 느끼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훈련을 하다가 수업을 다 듣고 네. 네. 그다음에 훈련을 하잖아요. 네. 끝나면은 레슨장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돈을 들여가면서 거기서 공통점이 똑같이 가르치는 느낌들이 있던 거예요. 그 학생들이 들어오면 입단하면은 네. 스윙 궤도들이 전부 다 비슷해요. 네, 어퍼스윙으로 다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 이름점들이 굉장히 아쉽죠. 분명히 어퍼스윙으로 해서 잘 치는 선수가 있을 거고 레벨스윙, 다운스윙을 해서도 또 잘 칠 선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 야구를 따라다 보니까 어퍼스윙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학생들한테 그런 걸 많이 심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들어왔을 때 보면 똑같아요, 선수들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죠,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코치님이 은퇴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선수들은 코치를 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은 은퇴하면 코치 안 하고 싶어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보니까 네. 조금 아 나는 안 할 거다 뭐 그런 선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코치를 하다 보면 좀 좋은 보람도 있고 아, 그럼요. 또 예, 그런 게 또 그런 맛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번 이 바닥에 딱 들어오면은 네. 또 해서 또 좋은 걸 선수들한테 심어주고 또 좋은 과정 이런 얘기를 잘 해주면은 또 좋은 걸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이 많을수록 프로야구는 더 많이 발전할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익적인 게 아니라 뭐 어떤 명분이 아니라 이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코치를 하다 보면 뭐 능력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데서 오퍼가 와서 또 이렇게 옮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연봉도 올라가고 계약금도 받고 그렇게 가는 코치분들도 또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아주 뭐 좋은 걸 갖고 있는 또 훌륭한 코치들이니까 그래서 또 구단에서 또 영입해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선수들과 헤어지는 것도 제일 아픈 마음 아프죠. 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애정을 쏟았던 네, 네, 선수를 이제 또 못 보는 게 이게 마치 그렇죠. 실현당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닐까. 그때 마지막 경기 하고 나서 선수들과 간단히 인사를 했어요. 그때도. 아, 그때부터 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상황이었군요. 한 며칠 전부터 좀 고민을 했죠. 아, 잠도 한숨도 못 잤어요. 아. 솔직하게. 생각을 하면서 또 감독님하고 또 면담도 하고 또 통화도 하고 또 감독님은 제 또 생각을 또 존중해 주셨고 굉장히 또 감독님도 좀 마음을 많이 아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전 생활을 정리하시고 이제 서울로 오셨는데 강동 코치의 거취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아, 돼요? 어때 뭐 갈 때를 두고 너는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냐? 아, 예.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야구판에 또 다시 들어가고 싶죠. 네. 네, 또 들어가고 싶은데 전화가 안 오네요. 팬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맞아요. 네, 네. 분명히 그 팀이 싫어서 나온 게 아니라 푸트스 있으면서 그 어린 선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선수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과정에 따라서 선수들이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보람을 느꼈던 게 하나에서 있으면서 코치 생활한 게 아마 좀 큰 게 저한테 깊은 여운이 남았네요. 네. 그리고 좀 네. 선수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줘요. 고요한 바다에는 훌륭한 뱃사람이 없다. 그게 뭐냐면 항상 험하고 파도가 막 이렇게 쳐야 그런 데서 요령이 생기면서 훌륭한 뱃사람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고요한 바다에는 훌륭한 뱃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애들한테 항상 그런 걸 강조하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공 하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에서 두산을 갈 때가 제일 힘들었죠. 네.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때는 네, 뭐 좀 생각지도 않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불하게도 잡을 심정, 뭐 배할 것 이런 심정으로 또 한 번에 또 훈련을 계속 시작을 했죠. 네.